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늘은 차박의 성지로 유명했던 충주 목개솔밭으로 가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문을 닫았다가 이번에 충주시에서 캠핑장으로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무료 노지일 때는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캠핑장으로 바뀌었을지 좀 기대가 돼요.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충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캠핑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이제 캠핑장 도착했는데, 아니 세상에, 사이트 크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크지 않아요? 제 차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엄청 넓어요. 지금 이 넓은 게 사이트 하나예요. 대박이죠? 이렇게 넓은 건 또 처음이에요. 제가 이용하는 자리만 넓은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A구역인데 A구역 자리들이 다 엄청 넓어요. 이 정도면 두 가족이 놀러와서 차박하기에도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뭐 차박뿐만이 아니라 큰 텐트 두 개는 그냥 기본으로 칠 수 있을 만큼의 큰 넓이에요. 사이트마다 이렇게 전기도 다 들어오고 이렇게 소화기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 사이트가 다 똑같아요. 건물도 완전 다 새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오늘 제가 작은 텐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차 옆에다가 치려고 차를 저쪽으로 살짝 옮겼어요. 이 텐트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썼었던 텐트거든요. 오늘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여기가 바닥이 파쇄석이 아니고 엄청 평평한 돌과 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포매트를 깔고 앉으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안 깔아도 엉덩이가 하나도 안 아파요. 아 맞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 캠핑장이 애견 동반이 안 돼가지고 분홍이가 같이 못 왔어요. 지금 분홍이 없으니까 뭔가 살짝 허전하긴 한데 이렇게 분홍이 안 데리고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챙길 강아지가 없다 보니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허전한 게 더 커요. 드디어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화목난로 오늘 처음 써보는 날이에요. 배송이 너무 늦게 왔어요.
얘가 다른 경량 화목난로보다는 살짝 부피가 좀 큰 편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오븐이 있거든요. 여기 오븐을 쓸 수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이따가 여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한번 해먹어 볼게요. 여기에는 오늘 저녁 먹을 때 필요한 물품들 놔뒀고 여기는 아이스박스 그리고 얼른 써보고 싶어요 이거 지금 화목난로랑 오븐 그리고 여기는 조그맣게 테이블이랑 도마랑 놔뒀어요 여기다 이제 음식 같은 거 해서 놓으려고 지금 여기 밑에 온도계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온도를 볼 수 있어요. 오븐의 온도예요, 이거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춥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앞에 화목난로 틀어놓으니까 되게 훈훈하고 좋네요. 요거는 닭 윗날개고 요거는 닭다리살 부위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오븐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워 먹어볼게요. 지금 오븐의 온도가 200도 조금 넘게까지 올라갔거든요. 안쪽에 섭씨 온도를 보면 210?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 캠핑장 오는 길에 먹은 김밥인데 한 조각 남은 거 혹시라도 눌러붙지 말라고 식용유 조금 발라줬어요. 아,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대박이야. 이게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겨울에 진짜 뜨끈하게 화목난로 앞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먹고 싶었는데 겨울은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는 화목난로 쓰기 괜찮은 날씨인 것 같아요. 짠! 어디 볼까? 오, 색깔 좀 익어가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왜 화목난로 쓰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조립하는 것부터 막 장작 넣고 불 피우고 여기다가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기 딱 좋은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원래 이쪽이 연통 빼는 구멍인데 지금 막 그렇게 난방이 엄청 절실하게 필요할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이제 슬슬 치킨 오븐구 구이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오븐 옆면에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타는지 안 타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 음식을 망칠 걱정을 조금 덜었어요. 아 진짜 조금 걱정했거든요. 이게 망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우와. 와, 완전 잘 된 것 같아. 와. 완전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간이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가 너무 좋아. 맛있겠다. 아니 여기 속살까지 완전 잘 익었어요. 너무 맛있어. 짠. 간도 진짜 완전 딱 맞아요. 여기다가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에는 피자나 라자냐 이런 것도 해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기름 바르기를 너무 잘했어요. 닭다리살인데 너무 맛있어요. 짠. 제가 이런 화목난로를 아예 처음 사용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신세계인 게 그냥 화로대에 불멍을 하면은 제가 엄청 날리고 그 몸에도 불냄새가 많이 뱄었거든요. 근데 얘는 쟤도 하나도 안 날리고 냄새도 안 나요. 그게 진짜 저한테는 되게 신세계예요. 아 화목난로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좋은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조명을 좀 차에 달아주려고요. 맛있겠다. 화목난로에 끓여서 더 맛있는 건가?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계란은 완전 반숙. 맛있다. 아, 추워. 어쩐지. 너무 춥다 했더니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화목난로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엄청 커요. 확실히 저게 뭐라고 저거 켜놓으니까 별로 안 추운 거 있죠? 신기해.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정도 됐는데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저쪽에 또 산책길이 잘 돼 있대요. 그 산책길도 좀 보고 맛있는 아침도 만들어 먹고 할 거예요. 아, 제가 오늘 깜빡하고 장작을 다 써버릴 뻔한 거예요. 원래 내일 아침에도 그 밑에 오븐을 써야 돼가지고 장작을 남겨놨어야 됐는데 지금 장작이 3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근처에는 지금 매점이 없어가지고 장작을 살 순 없을 것 같고 일단 내일은 그 3개로 한번 오븐을 이용해 볼게요. 티백에서 거의 그냥 껌 냄새 나요. 와우 껌. 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세수 먼저 하고 와서 마시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치아바타 빵 가져왔는데 이거를 오븐에 따뜻하게 데워주려고요. 안 돼, 탔어. 빵이 좀 탔어요. 빛나요, 빵에서. 맛있겠죠? 함몽 루꼴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완전 맛있어. 이거 진짜 자주 해 먹어야겠다. 완전 진짜 간편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산책길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길이 쭉 이어져 있어요. 자전거 타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충주 목개솔밭 캠핑장은 충주 시민들에게는 30% 할인도 되고, 또 144개 사이트 중에 72개 사이트는 충주 시민이 우선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혜택 아닌가요? 아, 여기서 애들 뛰어놀기도 너무 좋겠다. 잔디밭이에요, 완전 쫙 다. 캠핑장에 전체적으로 나무가 살짝 부족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캠핑장이니까 이거는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목난로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넓고 쾌적하게 바뀐 이 목개솔밭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여기 재 버리는 곳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차 타고 가서 버리려고요.